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으로 갈등을 이어왔던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해 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주시가 내린 사용수익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는데 라이트월드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충주시가 허가 취소 근거로 제시한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공원관리 미흡,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네 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도 상실되면서 라이트월드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무술공원에 설치된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모두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무술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항소도 할 거고요. 항소 상고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 무슨 불법 집단인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이 낸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